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제가 좀 일이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다가 오늘은 뭐 다른 수리 영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조립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려서 오늘은 조립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조립은 아니고 간단한 8700K 정도의 CPU에 게임용으로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거좀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고사양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대략 한 200만 원대 이하로 원하셔가지고 200만 원 이하의 견적으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8700K i7 네 8700K 정품입니다. 정품이고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8700K의 경우에는 CPU 쿨러가 없죠. 8700이나 이런 거 사시면 CPU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품 쿨러, 이게 좀 옛날 쿨러긴 한데 쿨러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바로 조립을 할수 있지만 K 버전은 쿨러를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가끔 요거만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CPU 쿨러도 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CPU 쿨러는 안 들어 있습니다. 8700K든 K 버전에는. 그래서 요거는 트리니티 서멀의 화이트 LED. 이거 뭐 일부러 화이트 감성을 일부러 한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화이트가 몇개 섞이긴 했는데 케이스도 이제 화이트 케이스예요. 일단은 그건 제가 저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트리니티 쿨러 이거랑 그다음에 SSD는 250기가짜리 970 EVO NVMe. 네,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삼성 거 NVMe 뭐. NVMe는 삼성이 뭐 좋죠.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요거 넣고 그다음에 보드는 MSI B360A Pro. MSI 보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좋은 보드니까 네, 보드는 이렇게 될것 같고 네, 보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상당히 좀큰 B360, 예, 일부러 L 사이즈 말고, 좀 약간 ATX를 좀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슬롯, 여기는 쉴드가 이렇게 있고, 강화 쉴드가 있고, 그래픽 카드 두 개에서 듀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장 그래픽으로 이렇게 또, DVI랑 DP, 그리고 C타입, USB C타입도 있고요.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MSI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 램도 4뱅크로 해서 풀뱅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 거램 4개, 8기가짜리 4개로 들어갈 거고 요게 해서 30, 총 해서 32기가 정도로 해서 풀뱅크 들어갈 거고 그래픽 카드는 EMTEC 제품 Z스트림 지포스 1070 Ti.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EMTEC이라고 하셔서 제가 다른 거 추천드렸지만 EMTEC으로 무조건 해달라고 하셔서 EMTEC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원하는 걸로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파워는 뭐 마이크로닉스 600W 파워도 딱 지정해 주셨어요. 부품을 딱 요렇게 손님께서 요렇게 좀 해달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파워는 600W. 아, 케이스는 3RC스 L530 화이트예요, 화이트.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CPU 핀흰거 없고요. CPU 들어가도록 CPU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시. 네, 살포시 나왔고. 네. 네, 그리고 트리니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싸디 쿨러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 트리니티나 이런 거는 즐겨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트리니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쿨러 조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몇번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네, 여기 보면 1156, 1155 써있을텐데 아마. 그쵸? 1155 소켓. 네, 115X 여기다가 끼는 거죠. 저도 이제 허수아비님 동영상 많이 봐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끼면 안 되고, 맞죠? 맞지 않나요? 이거 끼면 안 되고, 네. 저도 이제 허수아비님은 항상 이걸로 넣으시니까 항상 저도 보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맞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하면 딱, 딱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딱 느낌 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돌려서 이렇게 딱 하면 아 느낌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패드, 패드 하나 깔죠? 맞죠? 맞을 거예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 한번 더 볼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시면 패드 하나 끼고, 예,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싹 넣어서 돌리다 보면 느낌 오니까 아 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무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싹 딱 하면 느낌 오니까 요거 고무 딱 해주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넣고 돌리다가 딱 느낌 오니까 해서 고무 패킹을 딱 껴주면 되죠. 그리고 고무에다가 여기다가 뒤에 여기 세 개 삼각지 아 삼각지 왜 갑자기 삼각지가 나 옛날에 제가 삼각지에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네 그리고 설명서 안 봐도 뭐 대충 뭐 허수아비님 동영상 많이 보면 그쵸? 나오죠? 저도 이거 트리니티 많이 안 해봤는데 그냥 하도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대충 왠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 그쵸 요거죠? 네 개 맞죠? 4개 맞죠? 이렇게. 근데 요거가 지금 헷갈리네. 요 부분이 위인지 아래인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 보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네요. 이렇게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향해있끔 그래서 요렇게 맞죠? 요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날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 드라이버 보신 분 계신가요? 제 드라이버 보신 분 여기 있네요. 드라이버를 여기도 이렇게 밑에 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향해있게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님 동영상 많이 보시면 오늘따라 허수아비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영상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 정품 CPU 쿨러는 서멀그리스가 다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멀그리스가 따로 발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멀그리스를 바르셔야겠죠.
요거 써물 그리스. 네. 엑스표로. 발라주고. 요거는. 이렇게. 역삼 모양으로. 느낌 아니까 꽉 조여줄 때까지. 네, 됐습니다. 다 됐고, CPU 펜은, CPU 펜은, 네, CPU 펜은 2010 MSI 요거 프로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싹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네, 이거는 다 됐으니까, 잠시 확인도 해보고, 램도, 엠블렘이 3400 970에버. 네, 970에버도 이거는 나머지 나사든 나사나 이런 건 남은 거는 손님이 또 쓰일 수가 있으니까 챙겨서. 그리고 보드 안에 보면 B360 요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따로 있으셨거든요. 아시죠? 요거 나사가 필요합니다. 네. 안에 보면 나사가 여기 따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사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나사 NVMe나 M.2 SATA 이런 거 꽂을 때 970 들어가 보겠습니다. 970 EVO. 나사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나사가 미끄럽네요. 들어갔고요. 박스는 손님 또 챙겨드리고. 케이스는 L530 3R6 제품입니다. 네, 이걸로 들어갈 거야. 나게 모양 3R6. 네,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뭐, 아주 좋은. 그죠? 화이트 감성이라 케이스가 아주 이쁩니다. 옆에가 강화유리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강화유리 요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강화유리가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데 너무 더운 곳에 놓지 마시고요. 좀 서늘한 데 놓으세요. 컴퓨터. 뭐 좌파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유리가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날은. 하시고요. 몰랐는데 다른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케이스 깨진 거 사진 뭐 링크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진짜 깨졌더라고요. PC방인 것 같아요. 거기는 L530이 다 좋긴 한데 이거 고무 패킹 이런 거 다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짜증납니다. 해주면 이거 해놓 이렇게 하면은 좀 비싼 보드 10만 원짜리 넘는 거들은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다 해더라도 다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해야 돼요.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 그게 좀 안 좋아. 패킹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죠. 공업 패킹 하라고. 다 일일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런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개. 밑에도. 싹. 싹. 싹, 싹. 싹. 이런 식으로. 이쁘죠? 그래도 한 게 이뻐요, 이쁘게. 안 한 것보다는 이쁘니까 해주세요. 귀찮다고 하지, 안 하지 마시고. 맞춰서 맞춰가면서. 싹. 싹. 됐고요. 이쪽도. 이 부분 다 빼줘야 돼요. 보이시죠? 요거 선들 다 빼줘야 돼요. 그리고 선도 정리할게요. 싹 빼고 파우더 좀 하얀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또 금액이 비싸지겠죠? 쉴드. 쉴드 끼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쉴드 끼실 때 보면 이런 거 보면 쇠똥이 있죠. 쇠똥이 이런 거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휘어주세요. 네, 한 번씩 휘어주시고 여기 뜰 뒤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케이스 좋은 거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아, 요거는 되게 잘 들어가네요. 한 번에 그냥 딱딱 맞게끔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그죠?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여기 JFP1 여기 잘 보이시나요? JFP1 왼쪽 하단이 아니 여긴 리셀, 여기는 리셀, 그 다음에 리셋 하면 뭐가 생각나죠? 파워 스위치 바로 위에 파워 스위치, 그리고 왼쪽 하단은 하드 LED. 그리고 하드 LED 위에는 요거 파워 LED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들어가겠습니다. 1080Ti입니다 네, 비닐 뗄게요. 나중에 이거 안 떼면 나중에 막 소리 나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뗄게요. 네, 그럼 그래픽카드 들어가겠습니다. 파워볼 전원이 8핀 하나 들어가고 9핀 뒤에 선정이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정하고 저는 잘 켜지는지. 윈도우는 손님께서 직접 윈도우 10 뭐 정품이 있다고 하셔서
직접 까신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거 잘 켜주는지까지만 확인하고 손님한테 제가 이제 출고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네, 시리얼 1700K가 들어간 모델이고, 네,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 네, 잘 돌아가죠? 뒤에도 후면부도 잘 돌아가고, 여기 위에도 잘 돌아가고, 전면부도 잘 돌아가고요. 이쁘네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화면도 아직은 안 켜졌는데, 네, 화면도 잘 켜지고요. 한번 인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8700K, 네, B360 A Pro 되어 있고요. 램은 32기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메모리 말고, 네, 다 확인했고, 메모리는 여기 M2 삼성 SSD 97 250기가, 네, 확인이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L530 케이스를 이용한 조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